이어지는 무대는 어린이 합창단 출신들로 꾸며진 오비팀의 무대입니다. 오늘 연주할 곡은 세 곡인데요. 이씨가 이씨에게 주품의 품어줘서 고백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특히 고백이라는 곡은요, 월드비전2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. 여빈지 학생이 작곡을 직접 했는데요. 심지어 이 곡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대회 입상까지 거머쥔 곡이라고 합니다. 기대하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오비팀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언니들이에요.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고 기다리게 우리로 나 새
네, 역대 어린이 대표에서 오늘 오비팀이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습니다.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죠, 여러분? 네, 특히 세 번째 곡은 여민지 학생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여러분께 선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에서 잘 교육받은 단원들이 이렇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로 와서 또 리더가 되어서 각계 가치를 섬기고 있습니다. 우리 교회들의 인재들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. 앞으로 이곳에서 또 장로님, 집사님, 그리고 권사님 모두가 나오고 또 목사님까지 나오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 맞나요? 아멘?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연주 들려주신 오비팀께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